시작부터 어려운데? 일단 둘 다 미니스커트네. 근데 난 합이라서 미니스커트는 조금 그러네. 에이 아니야, 합일수록 드러내야 하는 거야. 아 괜찮으니까 넣어주라. 일단 나는 1번. 나는 2번. 야 봄하면 플라워야 오죽하면 벚꽃 엔딩이 유행했겠어? 아니지, 봄에는 산뜻한 체크지. 잔체크 완전 여리여리하지 않아? 플라워라니까 세일러 카라 얼마나 귀염뽀짝하니. 근데 나는 이 치마들이 마음에 드는 게 양쪽이 빅포켓 보여? 이게 딱 시선 분산이 되잖아? 그래서 나 같은 중앙집권체제 지방령한텐 찰떡이야. 아 중앙집권체제 뭐야. 치마 디테일은 인정. 올해 컬러가 네오민트인 거 알지?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스타일. 아 근데 둘 다 마음에 들어서 어렵다. 그러게, 나도 결정받으라 좀 어렵네.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? 다음 거 볼까? 오 원피스네. 나는 1번. 나는 2번. 도트는 항상 배신을 안 해. 아이보리 도트 원피스 봐봐. 청순하고 귀엽고 혼자 다 한다? 싱싱 불어라 싱싱 불어라 봄바람 불어라 라랄라. 도트도 예쁜데 나는 톤온톤 코디가 마음에 들어서 2번.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방과 플랫슈즈, 이것이 바로 톤온톤의 정석. 근데 난 1번 코디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. 골드 귀걸이랑 민트색 가방, 약간 여리여리 첫사랑 느낌? 뭔지 알지? 알지 알지. 근데 2번 코디 보이니 노카라 스타일? 목이 짧아 슬픈 짐승한테 필수다. 아 나 목 없어. 그 말에 2번 코디에 확 마음이 기우는데? 너 정말 귀가 숫자지구나. 나는 또 2번. 난 1번. 1번 코디 노랑노랑한 게 한딸기의 개나리 같지 않아? 뭐야, 그렇게 치면 2번은 분홍분홍한 벚꽃이거든. 노란색 스커트에 노란색 스틸레토에 깔맞춤 보여? 이 정도면 색감 깡패가 뭐야. 색감 두목이다 두목. 근데 확실히 노란색이 시선이 가긴 한다. 맞아, 나 상체 통통이잖아. 시선이 아래로 분산돼서 상비한테는 이 치마가 이템일 듯? 에이 그래도 봄 데이트 룩이면 잔잔한 분홍색 꽃무늬지. 나팔라팔한 블라우스에 꽃무늬한 귀걸이까지. 로맨틱한 분위기 봐. 없던 사랑도 생긴다? 그렇게 치면 어깨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걸친 것도 좀 봐주라. 얼마나 상큼하게요? 근데 2번 코디 요정미 뿜뿜이지 않아? 근데 1번은 계속 보니까 좀 바나나 한번 먹고 싶다. 뭐야 이 의식의 흐름은? 배고프냐? 헐, 난 이번에 닭 1번. 그래? 나 완전 2번. 야 명색이 봄 데이트 룩인데 청순 화사야 제맛이야. 무슨 소리야, 봄 내연 물씬 풍기는 상큼 발랄이지. 이 브이넥 라인이라 쇄골이 드러나서 여리여리할 것 같아. 이게 쇄골이 이렇게 쇄골이 어디가 쇄골 색깔 여기 있었는데 어디가 넘어가자. 착한 사람 눈에 안 보여 이게. 빨간색 플랫슈즈랑 도트백 졸깃해. 인정? 나는 이제 은은한 색감이 좋더라. 막 빨간색 도트무늬 이런 거는 손도 들기가 어려워. 내가 5살만 어렸어도 했다 이거 진짜.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스타일에 나이가 있나요. 가방에서 갑자기 숟가락이 나온다고? 다들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? 난 1번. 난 2번. 맨투맨의 오프숄더랑 크롭 디테일 완전 섹시하지 않아?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섹시한 스타일이 잘 어울리잖아? 야 섹시한 거 맞지? 왜 이러고 있어. 이거 우리 동네에서 이거 섹시야. 뒤집어져. 그만. 이거 봐봐. 그만. 섹시하지, 봐. 그만. 나 오늘 한가해? 봐봐 요런 와이드 팬츠로 하체를 커버해야 다리가 길어 보인다고. 아 근데 난 허벅지 부자라 바지보다는 2번처럼 롱치마가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약간 다팔라팔한 블라우스 덕분에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1번은 신발까지 포인트야. 자칫 캐주얼해 볼 수 있는 코디에 노란색 스틸레토일로 마무리해줬잖아? 2번 코디도 마찬가지거든. 컬러 봐봐, 화이트, 연청, 레드. 완전 색조합의 정석 아니겠어? 근데 나는 뭐 멀리 보도 예쁘긴 하지. 그래 너 이쁘다 기집애야. 나도 알아. 근데 데이트로 코디 보니까 빨리 데이트 가고 싶다. 근데 너 데이트 갈 남자는 구해놓고 하는 소리니? 왜 웃어? 야 나도 없어. 우리 옷만 있잖아.